일단은 너무나 늘 저희가 많이 찾아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사랑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뭐 전 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또 계속 제가 자리를 비워도 멤버들 계속 또 활동을 할 거고 또 그 시간이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또 돌아와서 여러분들께 멋진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싱가포르 우리 매체 여러분께 좀 감사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팬 여러분들이 직접 저희가 싱가포르를 방문했을 때 정말 대서특필이라고 하죠. 이렇게 큰 사진으로 슈퍼주니어가 싱가포르에 공연을 왔다 이렇게 좋은 기사도 또 실어주시고 제가 지난번에 마마에서 상을 받았을 때도 이렇게 멋진 기사 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그 아시아투어 월드투어의 차이점은 저희가 방문하는 곳이 더 넓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 남미, 그리고 미국, 미주 전역까지 활동한다는 게 월드투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가장 큰 첫 번째로는 저희가 월드투어를 하면서 가장 또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고요. 그리고 2012년에 더 슈퍼주니어가 더욱 바쁘게 여러분들을 좀 만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직 확실하게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정말 많은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네. 안녕하세요, 최시현입니다. 네. 글쎄요, 저 개인적인 그런 저희 팀이 또 이제 이번 연도 그리고 앞으로의 바람은 네, 세상에 저희가 참 빛과 서금과 같은 그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래서 많은 분들께 희망과 그리고 행복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그룹이 됐으면 좋겠고 또 많은 분들께서 저희를 보고 나서 정말 많은 희망을 가지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바람은 저희 슈퍼주니어가 세상에 빛과 소금 같은 그룹이 되는 네. 감사합니다. 네. Well, ladies and gentlemen, I think that's all the time we have with Super Junior. They need to go gear up and get ready for a fabulous performance that you're all going to see. So thank you so much for being with us. Thank you so much. Thank you. To you, 대한민국. Thank you. 오늘 저희가 시간 관계상 많은 질문을 받지 못했는데요. 저희가 대답보다는 오늘 공연으로서 여러분께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릴게요. 하나, 둘, 셋.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슈퍼주니어요.